지금 광통 뺐어요. 밀리터리 뺐어요. 예, 밀리터리 베이스가 비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연한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포칭기에 싸움하지 말고 네. 이제 우리만의 경기를 하자. 차이니즈 타이페이 홍콩 마카오 쪽에서 네 팀이 또 올라오잖아요. 네.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으니까요. 고수미아오. 아. 장전 끝났어요. 장전 끝냈어요. 야. 한 팀씩 먼저 초반에 없어지고 나니까 외곽 쪽에서 풀어내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네. 아. 기블레 라부. 아니 선배율로? 자, 다시 끌어내고요. 네, 안 될 듯 싶었는데 성공시켰죠. 바로 정상적으로. 오른쪽 편에 광동이 있고. 야, 좋아요. 광동 패스 이제서야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서야 시작한 겁니다. 네, 시동 걸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잡혔고 이 빈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자, 네. 주소와 주소 앞쪽에 숲쪽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 판단을 광동 프릭스가 보여줘야 됩니다. 미리미리 네. 지금 위치는 체크가 돼 있었죠. 네, EM택이 아까 전에 좋은 기억이 있었던 그쪽으로 올리기 전에 광동 프릭스가 가야 되는데 겹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들어오는 그 저비스, 저비스. 최대한 하나 지나 보내고요. 네, 안전하게 지금 지르고 있는데 오피진 스포츠도 안쪽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 몸으로 좀 받아내면서 위치를 네. 찾아야 되거든요. 일반 중앙 쪽을 뚫어버리고 있는데요. 자, 나무의 우소 거치하고 그쪽에서 벙커 만든 다음에 밀어내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루 게임이 마루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이스 폭스가 3명이라서 네. 자, 먼저 끌어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맥주라. 네. 자, 시작되나요? 젠지 체력은 빠졌습니다. 상대는 한 명 쓰러졌고 이제 남은 선수 두 명. 네, 젠지의 이 킬로그를 지금 기블리도 그리고 광동 프릭스도 인식을 했거든요. 당장의 기블리와 광동 프릭스가 위치를 바꿔주면서 이쪽을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젠지가 진입했다는 정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회전 좋은데요? 던진 타이밍에 수류탄? 네, 화염병 선택 좋아요. 아, 위치를 바꾸시죠. 와. 깔끔하게 들어가는데요. 깔끔. 내각 쪽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랜바 선수가 딱고까지 끌어냈습니다. 예. 이노닉스. 자, 살아나고 있는 젠제의 수리 끌어올릴 수 있나요? 근데 선시스트 너무 과감한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예. 근데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진입하기에는 이쪽이 너무 많은 팀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네, 정보가 제로였죠? 네. 이것도 잡히겠는데요? 끌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광동? 간다고 해도 광동 프릭스의 선발대가 또 주유소 쪽에 있잖아요. 이게 쪽창문 쪽으로 수류탄이나 성광탄을 던지면서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마르티네즈 선수도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러면 거리 중심으로 자기는 잡혔어요. 네. 들어와요. 들어오는 선수님들. 램바. 좀 살아나고 있는 램바. 그리고 한 명 기절 더. 상대가 멈출 수 있는 위치가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략하는 게 좀 수월하긴 하거든요. 지금 마이렌 선수 한 명 쓰러뜨렸고 지금 수류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창고 중에서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이쪽에 빨리 푸시해 줘야 돼요. 창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노닉스. 저 위에서는 발견하고! 네. 로이스 아닌 와 이노닉스! 네! 그렇죠. 칼을 뽑아야죠. 지금 너무 무기력한 장면들이 네. 이어졌었는데 파이팅! 이게 아무래도 젠지 네. 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젠지의 시동 걸렸습니다. 야, 그리고 진짜 쇼할 것도 있는 와 이거 드립한 확 끄네요. 창고 지역에 인원이 많이 없어요. 네. 자, 싸움을 통해서 그대로 통해서 끌어내는 장면. 화염병! 붙었어요! 사이비야! 자, 사이비아 지금 체력 계속 빠집니다. 자기장 때문에 들어가요. 네, 체력 한 번 더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이비아는 두 명의 선수가 남아있는 상황. 자, 여기서 어이구! 네! 자, 끊었습니다. 이제 아메리카노가 보고 있어서 여기까지 위기를 봐! 카라나 선수 잡아내고 있는 아메리카노. 여기서 끊어내고 점수까지 이어지나요? 네. 체력을 많이 빼놨어요. 이쪽은 참호예요, 참호! 자, 램바. 와, 램바 굉장히 잘 봤어요. 오? 자, 아직까지는 화투를 낼 수 없고 그래도 예, 언더! 같이 싸울 수가 없죠. 한 명 좀 잡아주면서 여기서 살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네. 로키 선수를 봐주고 있고 지금 기블리와 236도! 이거는 쫓기듯, 기블리! 네, 쫓기듯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기블리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마루 게이밍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정리해야 돼요. 지금 광동이 자기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네, 시작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이노닉스 화키를 찍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화염병이나 수류탄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노닉스! 이노닉스 두 명! 자, 포지션 바꿔주면서 마지막에 우측에 이거 놓친 거 같죠? 네. 근데 이렇게 시간을 주면 다시 한번 4인 스쿼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숫자 싸움에서 밀리거든요. 네, 시간 질질 끌리고 있어요. 네. 수류탄이 없어요. 화염병이 없습니다. 확실히 안 돼요. 마무리가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야, 그런데, 이게 돼요? 아, 바지가락이를 계속 붙잡는데요, 이노닉스. 그리고 나가서 네. 멘탈 선수 지금 기절 중인 상황이고 자, 연막, 자 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노닉스. 자, 연막탄을 뿌려놨기 때문에 이거 코스 계산 못하면 줄줄이 손실 당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막아줘야 됩니다. 이거 큰일 네, 나겠는데요? 보고 있어요. 로키가 보고 있어요. 보네요.
자, 성광 던지면서 일직선상. 오. 자, 여기 있어요. 야, 이노닉스. 진짜 이노닉스 설마. 언더 끊어내고 이노닉스. 이거를 만들어 되나요? 자, 네. 기회를 만듭니까? 네, 위치를 한 번 더 바꿔주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 이노닉스입니다, 지금. 네, 네, 방역도 바꾸고 있어요, 이노닉스. 근데 어쨌든 인서클 공간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건 담원기합니다. 로키 선수가 이쪽에서 방해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1대1 대결이죠? 나머지 인원을 그렇죠. 뒤쪽에 살리고 있어요. 이노닉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리 좀 들리는 상황에서요.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자, 나오는 거 나오기를. 헤드라임. 노리고 있어요. 야, 이노닉스. 근데 이거. 내 실수가 좀 나왔죠. 하다가. 그리고. 들어오는 건지 발견해가지고. 이거 이노닉스가 가져가. 와. 이렇게. 마루 게이밍도 지금 꼬리 잡기에 성공했죠. 저 지금. 여기 담원 기어가 한 명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대 끌어내고요. 자, 로키 혼자뿐입니다. 이거 마루와 잡으러 와요. 이거 대형사가. 두 명이 쓰러졌습니다. 자, 수류탄 있어요. 수류탄 있어요. 수류탄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들어오는 걸 노리고 던져주면서 앞으로 올 때. 이건 담벼락에 막혔죠. 자, 로키 상대 두 명 쓰러져 있는 상황이고 상대 살립니다. 자, 이거 광동 프릭스와 EMTEC 스톰엑스의 대결이 될 수 있는데 EMTEC 스톰엑스가 지금 도넛 USG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광동 프릭스가 별동대 투입해야 됩니다. 정리됐어요. 자, 광동 프릭스 별동대 투입해서 왼쪽에서 좌측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에 개입하면은 바로 회복할 수 있어요, 광동 프릭스. 자, 광동 지금 아래쪽까지 오른쪽 싸움이 좀 일어나는 거 계속 살펴보고 있고.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거 그렇죠. 바로 쓸어 먹어야 됩니다. 자, EMTEC이 동쪽을 정리하는 그림이에요. 네, 너무 손쉽게 제압하는 그런 그림이라면 EMTEC이 또다시 1등을 할 수 있어요. 네. EMTEC이 만약에 마루 게이밍을 일방적으로 정리해버리고. 자, 지금 나와야 돼요. 네. 지금 키로 발생했고. 전력 유지 안 되는데 지금 쓸어야 돼요. 근데 승룡이 합류를 못하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살릴 타이밍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와서 날개를 펼치고 있는 광동. 네, 적어도 한 3명 정도는 별동대 해가지고 라인 싸움 해야 되는데 그 플레이를 지금 보여줍니다. 래쉬 그리고 히카리, 아카드가요. 스텔라가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자, 3명이기 때문에 순간 한 번에 던지는 수류탄으로 기절시킬 수 있다면 변수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죠. 야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야채 끝났어요. 자, 이엔드가 보고 있죠? 래쉬! 자, 그런데 스텔라가! 스텔라가! 3대2!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번 제프로카 남았어요. 또 한 번 제프로카 남았습니다. 제프로카 지금 국회 중인데요. 상대는 3명! 근데 이엔드가 회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광동 치고 올라옵니다. 지금 파리코까지. 네, 그리고 살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4명이 되는 상황을 이겨내려면 지금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런데 투척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지금 다 썼고. 자, 싸움을 통해서 자, 1대1 교전으로 한번. 그런데 벌써 60점이에요, EMTEC. 강동은 4명입니다. 4대1. 자, 제프로커 엎드려서 제프로커 EMTEC 끝내라. 야! 광동 프릭스!